방송이요? 어, 방송 지금 샀어. 아, 앞부분에 계속 핥아가지고. 아유, 아이고, 어떡하냐. 아, 여보세요. 뭐, 아, 축구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네. 아유, 축구하다가. 아유. 제 몸무게를 버티기 힘들었나봐요, 이제 더 이상. 어디서 골때기. 연습하다, 연습하다. 명이 지난게 할 때. 월요일에 다쳤어요, 월요일에. 많이들 다치더라고. 아, 완전. 그냥 격한 운동이라. 저 멀리서부터. 너무 힘겹게 오지. 아니, 근데 1층에서 너무 막 문 잡아주시고, 진짜 미치겠네. 너무 부끄러웠어. 아, 피디님 오늘도 휴가세요? 네, 휴가를 나눠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방에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가려고. 나눠서 여러 번 가려고. 어, 작가님. 어, 사원증 없는데? 아니, 아니, 있어요. 이제 영원히 스밍 파펜을 약속하세요. 귀엽다. 저를 위해 하나 챙기신 건가요? 아니, 그냥 다 샀는데. 굳이 작가님을 생각하면 사진 안 하는데요? 제 주변에 사원증이 누가 있지? 이랬는데. 혜정 작가님은 왠지 아나콘다 팬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들 물어보겠다. 어디서 난 거냐? 그게 뭐야 하시는 거냐? 스니퍼 몰라가지고 다. 아, 진짜 차라리 팔이 다치는 게 낫지. 다리 다치기가 진짜 최악이고. 저희 이제 화장실이 턱이 있어요. 진짜 최악이. 그래도 피디님 신기한 게 축구한다고 한발뛰기 이런 거 훈련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발뛰기. 근데 얼마나 힘들어. 아. 승인파가 막 우승도 하고 잘하는 팀 아니에요? 아, 처음 친... 그렇죠. 우승 한 번 운 좋게 예. 했죠. 맞아요. 오. 오, 되게 예쁘다. 오, 디자인 잘 나왔네. 얼마 전에 팝업 했거든요, 골대녀가. 아. 진짜 SBS 애사심 투철해 보이는. 귀엽다. 아, 초록색이 잘 맞네. 그쵸. 쿨톤이네. 저 카키가 좀 잘 맞는데. 근데 초록색이랑 회색 섞음 카키잖아요. 네. 어, 군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카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늦을까봐 빨리 왔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오늘 뉴진스 민지희님 시구셨어요? 어떻게, 그럼 두산 이겨야 되는데? 지금 두산 잘하고 있나? 궁금하다. 오, 곽빈 선수가 잘 못하세요? 네, 저는 롯데 팬이죠. 어제 레이에스가 신기록 세워서 롯데는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가을려고 바라지도 않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 레이에스 안, 그 담장 맞추는 안타가 그 전에 고승민 선수가 홈런을 안 추셨으면 못 친 거였잖아요. 진짜 멋있죠. 시구 하셨어요? 어, 네, 이번에 했어요. 네. 와. 와, 저 근데 시구하고 나서 이제 선수들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넓고, 와, 공 던지는 거 진짜 어렵던데요? 어, 좀 가까이서 하셨는데. 아, 네, 저는 가까이서 했어요. 근데도 어렵죠. 네. 뭔가 이렇게 세게 던지려다 보니까 네. 자꾸 패대기 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제 욕 못 하겠다. 그 길이, 그 저기 거리에서 오. 컨트롤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공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뭐 긁는 거래요, 손가락으로. 와, 절대 못 하겠다. 그래서, 와, 인정했어요. 아, 유독. 롯데 팬, 그러니까 롯데 팬이신 그런 분들이 시구하시는 거를 유독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아. 다른 팀들도 물론 다 좋아하시지만 그 사직에서 그거 한 거를 되게 막 뿌듯해 아. 하시고 네. 제가 시구했을 때 역전패 당해가지고 아. 이길 줄 알았거든요. 6회까지. 어피니 어디 팬이세요? 저는 LG요. 작년에 좋으셨겠어요. 그쵸. 와 진짜 아니, 뭐. 어떤 기분이에요? 아, 이건 말로 아, LG 롯데는 동맹인데. MBC 청년 때부터 팬이니까. 와. 이게 진짜 몇십 년 된. 그래도 94년도에 우승은 보셨겠네요? 그때는 너무 행복했죠. 아. 네. 근데 이제, 최근 한 막 마음고생 한 20년 하다가 우승 딱 하니까. 아, 이번 시즌에 롯데가 LG랑만 잘했어도 가려고 갔을 텐데. 아, 최소 40대라고 하시는데요? 네, 피디님이 그 휴가 가셔서 다른 피디님이 오셨어요. 40대 맞죠? 50대죠 거의. MBC 청룡은 저도 근데 처음 들어보네. 정확하시네. 아, 아 배영보다 형님이시겠네요. 맞네요. 형제보다 형이죠 제가. 어. 아 근데 어, 어 그러네 이제 30분이네. 2분 늦으신다고. 아 근데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 아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 여러분. 지각비 받을까요? 여러분 저 목발 짚고 왔는데 여기 1층에 그 직원분들이 자꾸 문 잡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막 엘리베이터 눌러주셔서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무게가 있다 보니까 겨드랑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앞에서 자꾸 문 열어주시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 막 이렇게 왔어. 그래서 땀이 나가지고 힘들었답니다. 어, 오라버니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저 모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또 일어나 나쁜 사람 만들고. 네, 켜져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광고 찍었더라. 아, 감사합니다. 네? 광고 찍었더라. 아, 광고요? 아, 예, 저, 저, 저. 무슨 일이야? 우리 거에서 나와. 아유. 어제부터. 아유, 뭘 또 이렇게. 제 삼촌. 내가 챙겨줘야지. 다친 사람인데. 손은 괜찮아. 이게 됐어. 아, 싫은데. 어, 이 스타일 아니야? 응. 다시 뽑을 수 없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9시에 골대는 한일전화니까 이거 배텐 끄시고 그거 보러 갔어요. 어? 하필 이 시간에 일주어터네. 아이, 저 처음에 좀 못 나가니까 여러분. 아 어? 그러네 스포 오늘. 스포한 거야? 아 누구든 예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키썸이랑 한 명이 더 뽑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 골키퍼? 네. 그렇죠 여러분. 예비 네.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좀 양심 있지. 누가 봐도 아니라뇨, 여러분. 아, 이런 제가 뽑혔어야 되는데. 어. 저 월요일에 그 점프하다가 다쳤습니다. 아무래도 제 종아리가 이제 2년 동안 제 몸무게를 버티다가 이제 그만해 하고 끊어진 거. 발목이 아니라 종아리야? 네, 종아리 근육이. 근육? 네, 파열돼가지고. 파열? 한 일주일 못 걸어요 지금. 그럼 언제? 그래서. 네. 아, 근데 챔피언 매치 있는 건 아시니까 다들 그 전까지 나와야죠. 월요일에 축구하다가? 여러분 가성비 개똥망이지 그냥 개똥망은 아니에요. 네? 가성비 개똥망이랑 그냥 개똥망 프로랑 다르죠. 자 배튼 나와서 그 발언했다가 그 피디님을 피해 다녔어. 지금은 알겠는데 노효과는 뭐야? 뾰로롱. 뾰로롱. 똥망 프로만 하니 좋았다. 지금 배튼까지 엮은 건가? 배튼보다 더 주잖아? 근데 사실 계산해보면 배타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랑 뭐랑? 골대녀랑 배튼이랑. 왜 그러지? 이게 계산해보면 말이죠. 가성비... 어... 얼마 전에 제방료로 8만원이 들어갔어요. 나누기를 하면은? 예. 한 다음에 재방류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아 진짜요? 아 그 전에는 없어요? 없지. 직원들은 없지. 아 직원은 없어요? 그것도 치사네. 뭐 치사건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아 아니 그래도 월급은 세게 받지. 수당 개념이 이제 한 7, 80년대 만들어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아~ 이제 TV 출연 뭐 2만 원, 혹은 이제 MC는 2만 원. 그냥 출연은 뭐 8,000원. 지금 너무하네. 몇 시간인데 상관없어요? 없어 없어. 어, 데일리. 와 최악이다. 데이 원데이에 8,000원. 패널 출연 8,000원. 라디오 1,000원. 와 프리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이 꼭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사람이 일하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 그렇죠. 어 8,000원은 좀. 근데 아나운서라는 직업 어쨌든 그 월급을 받으면서 그 방송국에 어떤 프로에든 출연한다라는 어떤 그 조약을 맺고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의리잖아요. 패널로 나가면은 그런 업무를 줄여줘요? 업무를 줄여줘요? 업무는 어느 정도 좀 조절해줘야지. 아, 그러니까 뭐 너무 한 사람이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 아, 여기저기서 그냥 왜냐면. 비용이 안 되니까 막 돌리면 나의 SBS 있을 때 업무의 그 업무 그 처리 핵심은 일을 줄이는 거야. 분량 컨트롤. 아, 안 합니다. 예. 네. 네. 근데 신입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 신입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아. 근데 이제 신입하고 초반에 이제 월드컵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아, 그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어. 아 춤추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한밤에 TV 연애 때? 어 찾아봐야지 웃긴데 댄싱 성재라는데? 진짜요? 무슨 춤 추셨어요? 아 시키는 거 다 췄지 아 그냥. 진짜 아, 노바디 추셨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마음 아프다 나이 먹고 무게 잡으려고 어렸을 땐 날라다녀야 돼 아 지도 치시고? 아 그때 유명한 거 다 추셨구나 왜 웃냐? 찾아보셨죠? 아니 그
그냥 아니 그 다 외우고 있죠 오빠가 춘 건. 아니 조 작가님이 그... 맨날 채팅방 짤을 오빠 사진 하시잖아요. 다 스티커로 만들어놨어. 진짜 아껴 아껴. 선배 혹시 그 해외 좀 잘 다녀오신 데 없으세요? 해외? 네. 왜? 아 12월쯤에 한번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 얼마나? 도저히 가고 싶은 데가 안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그래도 한 열흘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데 하나 있는데 어? 지금은 못 가고 당장은. 어디인데요? 왜 전쟁 중인가요? 어 진짜요? 항상 유니크한 걸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크루즈 가시면 안 돼요? 크루즈? 크루즈? 열흘 동안 배 타고 다니고 배 타고 아 요새 원... 엄청 장난 아니에요? 어 원양어선 타고 그러죠 돈도 벌고 크루즈에 막 안에 워터파크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새는 네. 맞죠 여러분?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진짜 좋아할 텐데 아 가봤어요 아 가봤지? 월드컵 때 네. 아. 거의 기가 막히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어, 아. 거의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 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건 러시아가 진짜 넓구나. 아예 다르구나, 여기는. 스페인 쪽 가봤나? 스페인 가봤죠. 그리고 지금 약간 후보지로 안 가본 스페인의 뭐 남부나 이런 쪽을. 세비야. 예, 네, 거기 안 가봤거든요. 세비야 좋아. 거기를 지금 해볼까. 아, 근데 막 동서 잘라니까 귀찮아가지고 막. 그치. 네. 그래서 패키지가 아직도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 다 있어 이유가 패키지로 갔다 올까? 에이 누구 알아보면 어떡해 피곤하죠 편하지 오히려 그때부터 계속 같이 다니는 거니까 처음에만 그렇고 그런가? 처음에만 어? 아 안녕하세요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신경도 안 쓸 거 이제 점점 그러니까 신경 안 써 자기 아니, 여행인데 저는 발리 갔을 때 누가 알아보셨는데 자꾸 숙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너무 아 밤에? 응! 내 숙소로 너무 피곤했고 솔직히 약간 같이 놀고 싶은 타입이긴 해 아니 그렇긴 한데 저는 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싸들이 견뎌야 되는 거지 아 그건 맞죠 근데 이제 거절 못하니까 미치겠어 낮부터 가라앉은 느낌 확 주면 밤에 절대 안 주네 아니 오라버니 그런 느낌 줄 수 있는데 저는 예예예 예. 아 뭔가 톤이 높아가지고 유럽 갔을 때 유로 자전거 나라 그런 거 있잖아 유로 자전거 나라 그 1일 데이 투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어폰 끼고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딱 이렇게 무리 지어서 여기저기 딱 다니는 거. 그거 가서 거의 매일 했는데 하나도 불편해. 어, 그냥 처음만 네. 이렇게. 다 각자 자기 여행하러.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막 그런. 보통은 유럽 이런 데는 한번 오고 말고 그런 데가 많으니까. 자기 여행하는. 아, 그치. 이 시간이 되게 귀한 거 같아. 자기 인생 걸고 온 건데. 그래서 그때 유로 자전거 나라 그. 데이트 해준 형한테 형은 내가 형이겠지. 하여튼 그때 티켓이 두 장 바르셀로나 대 아스날 티켓이 두 장 생겨가지고 보실래요? 이 비싼 티켓을 주셨어요 그냥? 어 같이 보러 갔지 그래서 아 혼자 가셨었구나 여행을. 아. 그때 SBS가 그 챔피언스리그 이런 것도 다 중계하던 때라 아~ 그 무슨 라운지 그 좋은 티켓이었어요. 와 짱이다. 가서 먼저 거기 하이네켄 라운지에서 이렇게 맥주 마시고 막 밥 먹으면서 와 그 가이드 완전 땡 잡았다. 하이네켄 걸들이 이렇게 맥주 심지어? 와 하이네켄 옷도 있나요? 살짝 치어리더 같은 옷인가요? 또, 뭐 좋은 옷이었다고 뭔가 하이네켄 쫙 써있고 바르셀로나 그때 MSN 시절 메시랑 네이마르랑 수아레스가 야. 한 명씩 다 골 넣고 그 경기에 아스날을 탈탈 털리고 와. 속절없이 털리고 깜노우에서 와 진짜 그 가이드 완전 땡잡았다 그래서 아니 뭐 바르셀로나 사시는데 자주 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본다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펍에서 보거나 뭐 집에서 보지 가서 잘 안 보여. 근데 12월에 간다고? 예. 네. 그러면 좀 따뜻한 데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않나? 스페인 남부는 좀 따뜻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태리 남부나 네. 그리스 남부나 이렇게. 그리스요? 그리스 다 지중해 쪽에 있는 데는 좀 따뜻 그리스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신혼여행지 아니에요? 그래 그건 남겨두시는 걸로 그럼 응? 남겨둬야지 LA나 그냥 갈까 월드컵 미리 가보기 아 근데 또 월드컵도 어차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지
그때 가서 아는 척 하려고. 아, 여기, 여기. 자주 오는 곳인데. 큰 그림. 근데 그 어차피 미국 갈 거면 뉴욕 가세요. 어, 그래.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 뉴욕은 가서, 뭐, 한 오래되긴 했는데 가서 많이 본 것 같아서. 휴양지를 더 좋아하세요? 관광지보다? 아니. 그냥. 그럼 그냥 싫어해 사실. 그럼 죄송한데 집에 계세요 그냥. 집에 효도 관광해야 돼서. 아. 이게 효도 관광의 굴레가 되게. 그러면 어머니 안 가신 데를 가는 게 좋죠. 오빠 기준으로 하지 말고. 왜 화가 났어? 어머니한테 어디 가고 싶냐고 여쭤보세요. 뉴욕 가고. 어 저도 엄마 환갑이라 가는데 3주 후에. 이제 그 막 스케줄 짜고 이런 동선 체크하고 비행기 뭐 이렇게 가이드 가면 뭐 이렇게 가 타고 이런 거 할 짜려면. 심플한 동선, 직항지가 제일 좋은데 그치. 그래서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거든. 어디 혹시 가고 싶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영화를 봤더니 아일랜드에 가고 싶다. 오 멋있는데? 아일랜드 좋다. 그래서 뭐야? 영화부터 봤어. 무슨 감성에 꽂힌 거지? 100년 전 얘기야. 오. 어, 아일랜드 독립운동할 때 얘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 근데 멋있는데? 아일랜드는 난 최신 아일랜드 영화인 줄 알고 어, 네, 뭐 멋있는 영화인가? 딱 갔더니 어, 근데 되게 멋있으시네. 보리밥을 어머니. 비비는 성질? 그래, 보리밥 비비면 맛있지. 오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영화 그것 때문에 봤더니 멋있던데. 어머님께서 약주를 좀 좋아하셔? 어머니? 기네스 정도는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아일랜드 가면 네. 너무 좋지. 어. 좀 드시면 맥주나 위스키 같은 거 좀 드시면 기네스 뭐 저기 홍대에 있는데 가지 마. 아일랜드 얼마나 걸려? 부산에도 있는데. 어? 얼마나 걸려 아일랜드? 아일랜드 가려면 런던 찍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빡세네. 직항은 없을 거야. 없죠. 아, 어. 그게 빡세다. 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약간 아일랜드를 빙자한 런던 여행 그런 편할 수도 있고. 나는 별로 이렇게 궁금한 게 없지만. 가서 축구 하나 보고 뮤지컬 보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당일치기 찍고 오고 거기 뭐 도쿄 라면 먹으러 가는 수준 아니에요? 아니면 아일랜드 찍고 아일랜드를 투어를 하세요. 아일랜드를 찍고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투어. 점점 오빠 취향인데. 어제 김지영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 아, 그렇게 꺾어 그렇게 꺾어서 가라고. 아니 모르던데. 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한 것 같아. 안 가본 것 같았어. 안 가보셨죠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막 함께 책이나 보면서 맨날 가고 싶어 하는 거지. 버킷리스트잖아 그런 게 약간. 근데 12월 아일랜드 안 추면 양조장 쫙 도는 거. 춥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춥냐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신 것 같기도. 아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네. 오후 3시에 어? 어둑어둑해진대요. 어 진짜? 어, 아 맞아. 그러면... 겨울에는 좀 가면 좀 그럴까. 어? 아~ 그러면 삭제. 춥구나. 아 역시 집단 지성이다. 응? 집단 지성. 또 호주 가세요. 호주. 따뜻할 때? 호주 근데 뭐 볼 거 있어요? 캥거루. 너무 많이 봤어. 호주는 한 달 있었어 아시안 컵 때. 아니 그 어머니. 아 나도 좀 그 같이 만족감이 있어야지 내가 어? 진짜 무슨 일하러 가나? 이집트 안 가봤지. 아 이집트 안 가봤죠. 요즘에 또 어르신들 이집트 가는 거 되게 유행이시라고 하더라고. 어 맞아요. 왜왜 왜? 그 나훈산에도 나왔는데 피라미드 다 어르신들이던데요? 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하고, 거기 뭐 나일강인가 어디 강에서 크루즈도 타시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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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그러더라고. 애국 오호 그니까 보이는 햄버거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피자헛 피자헛 진짜? 피자헛인데 거기 가면은 딱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 피자헛 2층이 완전 피라미드 뷰 명당이래 명당. 이야 햄버거가 그 아닌가? 고대 제국이 피자헛에 굴복한 느낌. 진짜. 애국 피자. 일단 12월에 가면 거기는 춥진 않으니까. 100%. 덥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어, 날씨는 괜찮을 것 같아. 애국이라. 어, 참신한데. 적어놨다. 이런 것도 까먹어 자꾸.
아 직항도 생겼어요 이집트가? 이집트 직항이 있다고? 응, 직항 사이드 직항 있지. 아 진짜? 오. 성재가 효자네. 그러니까. 어머니 모습. 차이 불효자인 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거 페이크일 수도 있다. 역 페이크. 더블 페이크. 어떻게 녹음 이제 시작해? 아니 녹음 안 하고 있어 왜? 빨리 해야지. 아무도 얘기해. 아니 지난주에 하루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아 오늘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생각도 못해 갑자기.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자두의 김밥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흰쌀밥에 통오이 하나가 전부 호불호 갈리는 통오이 김밥 유행이었습니다. 아, 최화정 씨가 땡튜브에서 오이가 통째로 들어가는 통오이 김밥을 소개했는데 그게 완전 대유행이 됐습니다. 속재료로 흰쌀밥과 통오이 하나만 들어갔는데 예, 그게 밍밍할 수 있어서 쌈장을 얹어 먹더라고요. 일단 오이를 좋아하고 색다른 다이어트 식단을 찾던 분들에게는 이게 딱 먹히면서 떴는데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주얼만 봐도 극혐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오이랑 김은 원래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오이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예 시도도 안 하시겠지만 저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이랑 김을 야식으로도 즐겨 먹기도 하고 참 오이를 집에 이제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뭐 저도 땡튜브에서 봤는데 일본은 그 편의점에 그냥 오이를 팔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그 게맛살 이렇게 포장 까서 먹듯이 그냥 똑 까서 아닥아닥 먹는 그 오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통오이 김밥이 편의점에 이제 판매되는 걸 보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이 월드컵이 있어서 올여름 유행 중이라는 오이김밥 소식을 들고 와봤고요.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먹는 얘기하는 시간 월간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무려 8개 메뉴 중에 1위를 골라보는 시간인데 영양가 넘치는 먹방 토크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편하게 참견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맛잘알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두둔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 함께할 분입니다. 축구 선수에 이어서 이제 러너가 된 스포츠매니아 일주어터 씨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도비만인 중에 가장 운동 좋아하는 일주어터 김주현입니다. 아 저 이게 그 살이 조금 있더라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예. 예. 예.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운동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운동 신경 좋아요. 근데 지금 목발 짚고 오고 아, 깁스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다고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이제 제 종아리가 이제 그만해라고 소리치듯이 예. 점프하다가 아 똑 끊어졌습니다. 아 그 골대녀 훈련하다가? 아 그렇죠. 축구 훈련하다가 아. 그렇게 했습니다. 일조터 씨가 땡튜브 쉬면서 다이어트도 조금 쉬는 줄 알았는데 콘텐츠로 다뤘던 러닝을 또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 과부하가 좀 된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제가 좀 제 몸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네. 러닝도 하고 또 골대니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러닝이 살 빼려고 한다기보다 좀 진짜 많이 달리시잖아요. 예, 예. 그 평범한 몸무게 사이에서 나 같은 몸도 뛰고 있는 게 좀 희열이 있습니다. 어, 뭐 많이 뛰면 어느 정도 뛰었어요? 한 시간 뛰었나요? 아, 저는 그냥 5km를 쉬지 않고 뛰는 걸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42분 정도 걸리거든요. 꽤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5km 42분이라? 아, 한 8분? 걸으면 그 정도 나오죠. 아니요, 무슨... 걸으면 딱... 아니, 아니요, 딱 떨어질 것 같은데? 보통 6분 정도 뛰시는데 저는 이제 8분 20초대. 아. 그래도 경보보다 안 빠릅니다. 아, 그렇게 뛰고. 예. 형이나 해보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예. 예. 그리고 사실,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운동이 된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요. 그날 그날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 골대녀의 큰 손실인데. 정말인가요? 예, 그럼요. 예, 베텐도 베텐은 이렇게 하라고도 오셔야 돼요. 아, 그렇죠. 아니 실제로 여기 오늘 오는데 1층에서 선생님들이 예. 자꾸 문을 열어주시고. 아, 청경 선생님. 어, 예, 저는 사실 무게가 있다 보니까 겨드랑이가 많이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좀 천천히 와야 되는데 아. 앞에서 열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아. 열심히 왔습니다. 그쵸, 누군가가 문을 열고 기다리면. 어, 미치겠어. 뛰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겨드랑이가 너무 아픈데 좀 쉬고 싶은데.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아, 예, 거기서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요. 아, 어, 가만 계세요. 못하지. 그럴 수도 없고. 네, 열심히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도 목발을 몇 번 짚어본 입장에서 아. 겨드랑이에 저게 닿으면 안 됩니다. 아, 원래 안 돼요? 예. 닿으면은 점점 아파져서 아, 여기가 급소기 때문에. 아, 지금 너무 아파. 예. 그래서 겨드랑이에 안 닿는 느낌으로 저거는 이제 살짝 걸칠 때만 쓰는 거고 아~ 몸 쉴 때 네. 이걸 이 겨드랑이 힘이랑 팔 힘을 같이 쓰면 여기 굉장히 아프다. 아, 그럼 걸을 땐 겨드랑이 안 닿게? 안 닿게. 아~ 그 길이 조절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아주 그 예전에 농구 그래도 하던 시절 어~ 저도 날던 시절에 에어 성재 시절에 이제 다리 한번 삐었을 때 첫 목발 때 배운 겁니다. 아, 네네. 그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절대 겨드랑이 닿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진짜요? 예. 다들 저게 딱 되기 좋게 생겨서 그런지. 맞아요. 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한두 번 되면 모르는데 누적되면 점점 아파지면서. 그러니까요. 여기가 단련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 급소니까. 어, 맞아. 지금 진짜 아파요. 얼른 나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투뚠뚠쭈님. 어, 주연님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골대녀처럼 직접 야구하는 예능 섭외가 오면 하실 건가요? 야구 선수도 가능? 일단 제가 대학교 시절에 발야구 하면 그 경희연영의 이대호라고 4번 타자였거든요. 마! 슝! 날리고 에 이제 파워랑 덩치는 이대호였다. 아~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시구를 한번 하면서 예예. 진짜 야구는 쉽지 않은 스포츠구나 아~ 좀 느껴가지고 못하지 않을까요? 아~ 골대녀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야구를 또 워낙 일단 좋아하고 아 맞아 또 볼 수는 있으니까 예. 룰에 대한 숙지가 또 야구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또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룬재에 이어서 일대호. 아무튼 골대녀는 이제 제5회 슈퍼리그 이번 시즌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축구는 이제 뭐 강제로 좀 쉬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는 쉬어야죠. 네 원래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네. 자 어쨌든 강팀이니까 또 예, 빨리 회복하시고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텐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데요. 음식의 진심인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봅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갈릭맛 윙앤봉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주제 발표해 주시죠.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고의 오이 메뉴.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 최고의 오이 메뉴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의 오이 메뉴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오이 피클, 후보 2번 오이 샐러드, 후보 3번 오이 소박이, 후보 4번 오이 명랑구이.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오이 냉국, 후보 6번 오이와 쌈장, 후보 7번 오이 장아찌, 후보 8번 오이 김밥. 일단 저희가 텐스타그램에다가 이 오이 주제로 한번 과감한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네. 이제 공지를 했더니 일주호터가 바로 댓글을 달았었어요. 네. 흠...점점점. 예. 아니 조금 정말 속상한 게 얘기죠. 예. 저희가 주간 코너도 아니고 예. 월간 코너인데 벌써 이런 게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거 보통 소재 모자랄 때 한번 어, 그렇지. 저는 좀 속상해요. 괴식 월드컵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조작가님이 내 코너를 그냥 대충 하는 건가. 이런 좀 서운함이 들 수도 있다. 예. 그렇다고 또 메인 작가가 오이를 뭐 특별히 내가 좋아해서 하네요. 아니 그 오이 허모자예요. 아 진짜요? 예. 아, 심지어 자기도 싫어하면서? 오이 싫어하고 오이 비누로 손도 안 대고 오이 만진 사람이랑 접촉도 안 하고 아 그 정도세요? 오이 만진 사람 숨소리 싫다고 숨냄새 싫다고 어, 진짜요? 아예 격리시키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셨대? 이렇게 오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내가 싫으니까 너네나 먹어라. 어 진짜 좀 서운하네. 혐오 특집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오이 어떠세요? 어 그렇게 찾아먹지 않습니다. 아 있으면 빼거나 그러진 않고 어, 네, 그 정도
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 오이 가운데 있는 그 물렁물렁한 거 있잖아요. 아, 그 그거를 가운데 좀 부분. 빼고 싶어요. 아, 네. 오이마다 조금 이제 숙성도에 따라서 거기가 약간 참외처럼 물러졌을 때가 있죠. 네네. 저도 그걸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삭아삭한 게 제일 좋죠. 맞아요, 맞아요. 딱 그 맛. 예, 딱 그 세로로 4등분 했을 때도 가운데 부분이 생생한 거. 아, 맞죠. 그게 이제 참 오이죠. 맞아요. 그 물렁물렁해지면 그게 별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텐스타그램 댓글에, 아, 성재형 이거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 아. 이번에 좀 되게 조용하겠다. 이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 댓글 말고도. 근데 아닙니다.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머니가 이제 오이를 이따만한 그 들통 같은 거에다가 생오이를 저는 뭘 주시나 했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진짜 그냥 오이만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우리 엄마가 농사를 짓나? 이런 생각 정도로. 그래가지고 근데 일주일 만에 다 먹었어요. 어? 혼자서요? 분색이에요 저는. 와, 진짜요? 예, 예, 심심하면 그냥 오이에다가. 그냥 오이만 이렇게 드세요? 오이만 먹기도 하고 오이랑 김을 먹기도 하고 오이랑 김치를 먹기도 하고 오이랑 오이 소박이를 먹기도 하고. 오이랑 스테이크 잘 올리고요. 아, 그래요? 예, 오이랑 그 삼계탕. 그다음에 아, 먹으러 가면 있죠. 예, 전기구이 통 낙차를 올리고요. 점점 메뉴가 커지네요. 뭐든지 사실 오이가 약간의 그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 음료 효과가 있어요. 아, 뭔가 상큼하게 리프레시 되는. 예, 고형 음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형 음료. 그래서 아주 행복한 아, 일주일이었는데. 고형 음료. 예.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가봐야 될 텐데. 네. 오이는 일단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다 수분이라서 뭐 살찔 염려가 없습니다. 피부에도 좋고요. 자, 그러면 오이 메뉴 월드컵 A조 시작합니다. 귀여운 효과음을 바뀌었네요. 후보 1번 오이 피클입니다. 오이를 초절임해서 만든 음식으로 새콤한 맛이 특징이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음흠. 찬성 의견입니다. 오이 극혐자들이 유일하게 먹는 메뉴는 피클밖에 없어요. 피클 없이 피자 먹을 수 있나요? 피클은 김치처럼 양식의 기본 반찬입니다. 피클은 활용도가 높은 재료죠. 단품으로 먹을 수 있고 햄버거에 넣으면 새콤한 맛이 감칠맛 역할을 합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오이 없어도 피클 만들 수 있어요. 무로 만든 게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샌드위치랑 햄버거에 넣는 피클은 정말 극혐입니다. 전 무조건 피클 빼고 먹어요. 피클은 식초물에 오랫동안 절여지기 때문에 식초 맛이 너무 강합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이 혐오자들이 네. 유일하게 그래도 먹는 게 피클인데 또 그냥 일반인들 중에는 오이 피클 자체가 싫어서 아 맞아요 맞아요 피클을 빼고 이제 주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오이 피클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예, 예. 이런 생 오이로 만든 직접 만든 것 같은 피클은 맛있는데 예. 그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피클은 되게 뭔가 오이 막 이상한 향이 나지 않아요? 아, 너무 절여진. 어 맞아요. 그 뭔가 예. 미국식 피클 냄새. 아, 아 그런 건 전 좀 별로거든요. 공장에서 만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아 그걸 그렇죠. 저도 그거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햄버거에 넣으면 드세요 예. 그냥? 어 그럼 먹죠. 아 저는 예. 빅맥도 안 좋아하는 게 피클 때문에 별로 안 먹거든요. 좀 따뜻한 피클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오이 피클은 아닌데 저는 이게 참 궁금했는데 반찬이거든요. 반찬인데 오이 절임 약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뭔지 모르시죠?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전에 일본 여행 갔는데 그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오이 반찬이 그냥 나왔어요. 이거 어 그냥 생 오이를 줬네요. 먹다 보니까 약간 간이 돼 있는. 아, 그 오이 막 이렇게 방망이로 두들겨서 한 그런 건가? 그 정도로 이렇게 물기를 빼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오이 자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장아찌가 장아찌라고 하기엔 너무 간이 거의 없고 네. 예 오이지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오이 초절임보다도 훨씬 약했으면서 아~ 아주 훌륭했던 가정식 같은 느낌. 그 정도 피클이 가장 좋다. 아, 일본 예. 피클은 또 그런 게 있구나. 예. 상큼한 느낌을 강조한 건 저는 좋아요. 예. 오늘 오라버니 좀 신나 보이시네요. 저 오이 그래서. 좋아합니다. 예. 시큰둥하네요. 네. 예. 예. 자, 두 번째 후보. 후보 2번 오이 샐러드입니다. 오이를 주재료로 쓴 샐러드로 소금과 오일 등의 소스를 넣어서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시칠리아 여행에서 먹은 요리 중 제일 기억에 남아요. 풍미 가득한 맛에 오이 편견을 버리게 됐어요. 아. 한때 지중해식 식단이 인기였는데요. 그때 오이 샐러드도 유행이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좋다네요. 오이는 달달한 소스보다는 부드러운 올리브유랑 잘 어울려요. 먹어보면 은근 고급스러운 별미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샐러드는 소스 의존도가 너무 높은 음식이에요. 누가 오이 맛으로 먹나요? 이건 오이 음식이 아니죠. 먹어본 친구가 가벼운데 포만감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배는 부르다는 거 아닌가요? 최악이에요.
어, 마음에 들어요. 오이 대체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양상추를 넣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건 거의 풀떼기는 다 똑같다라는 소리를 나오죠. 그렇죠. 오이랑 양상추 어떻게 채식을 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냥 베지터블로 그냥 하나 묶음으로 아 오이랑 양상추가 어떻게 같을 수 큰 차이가 없나요? 아, 저는 사실 천성이건 중에 시칠리아 여행 살짝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이를 그렇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 이탈리아 그냥 여행도 아니고 나 시칠리아 섬 가는 스타일이야. 아, 그렇죠. 아, 나 나도 마피아 투어 해. 나 심지어 뭐 풍미 가득한 네. 맛 느꼈어. 이런 그렇죠. 채팅창에 너 비즈니스 타고 왔지라고 하신 분이고 비토꼬를 내온 애 아니냐고 하신 분이고 그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대부 대부. 아 영화. 예. 시칠리아여서요? 대부의 아. 어떤 그 고향이죠. 그분의. 아. 네. 자, 아무튼 아. 이건 굳이 시칠리아까지 비즈니스 타고 하지 않아도 그냥 꽤 가까운데 가도 오이 샐러드는 널렸어요. 아니 그리고 요새 지중해식이잖아. 완전 유명해졌잖아요. 오이 샐러드가. 그게 딱 오이랑 토마토랑 해가지고 올리브유, 후추 그리고 알룰로스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레몬즙 쫙 뿌려가지고 어.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이 식감을 굉장히 잘 살려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삭아삭하게. 예. 이거는 뭐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 네. 왜 나 모르게 유명해진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또 요즘 되게 유명한 채널이란 말이 그 박탈감 유발 말인데. 아, 죄송합니다. 자랑한 거예요. 아, 제가 또 시칠리아를. 아, 나 인싸다. 아, 죄송합니다. 거울 치료 완료했어요. 이거는 뭐 야식으로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상뜻한 에피타이저죠. 네. 반대 의견 중에 샐러드 소스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샐러드에 담가 먹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살짝 그 올리브유랑 소금 후추 이런 것만 살짝 뿌려서 먹는 느낌이라.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무슨 맛인가 했더니 그래도 상큼하게 괜찮더라고요. 네, 산뜻하죠. 네. 다음 후보. 네, 후보 3번 오이 소박입니다. 오이에 칼집을 내고 부추가 들어간 매콤한 소를 넣습니다. 김치의 한 종류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후보군 중 한식 조리사 실기시험 문제로 나오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품격으로 1등. 와, TMI. 와. 야.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마른 밥에 오이 소박이만 있어도 밥 한 공기 거뜬히 먹을 수 있어요. 1999년 미국 잡지에서 수백 가지 후보 중 기자들이 선정한 다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입맛에도 맞는 글로벌 음식. 왜 기억하고 있지? 이거 작가님이 썼죠? 찾다 보니까 나오는 건가? 어, 진짜예요? 99년. 다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 하나. 그래요? 자, 반대 의견입니다. 너무 빨리 익어서 금방 먹어야 합니다. 이틀만 지나도 오이 맛이 시큼해져요. 그래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이틀 상온에 두시나? 조금만 익어도 식감이 가지처럼 물컹해져요. 식감 때문에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죠. 아. 담가서 먹자니 손이 많이 가는 김치 종류고 그렇다고 사 먹자니 은근히 비싸요.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감이 사실 생명인 김치인데 맞아요. 다른 김치는 조금 이제 뭔가 신김치가 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도 소비가 가능한데 맞아요. 오이 소박이는 약간 맛이 가면 물컹해지면 그거 못 먹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아삭아삭한 느낌을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오이 소박이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짜장라면이 사실 저는 파김치보다 오이 소박이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먹자를. 아, 왜냐면 그 짜장라면 좀 느끼하기 때문에 예. 오이 소박이가 진짜 잘 어울려요. 예. 근데 이게 잘 없어서 그렇지. 아, 이게 참. 예. 먹고 싶네요, 갑자기. 크, 오이 소박이는 뭐 저의 김치 월드컵을 해도 무조건 4강. 어, 완전! 결승 진출. 저도 오이는 안 좋아하는데 오이 소박이는 좋아하거든요. 예. 그 유명한 집 어딘지 기억이 나는데 오이 소박이 국수가 있어요. 아, 그건 뭐죠? 아,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메뉴로 오이 소박이 국수가 있거든요. 진짜 겁나 맛있어요. 아, 엄청 맛있습니다. 국수인데 오이 소박이를 담가. 아, 위에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줘요? 네. 이 빨간 국물 베이스에. 소면 위에. 이야.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 먹고 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냉장고에 오이 소박이 반찬 통에 가득 있으면 되게 든든하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좀 부잣집 같잖아요, 오이 소박이는. 어, 그런가요? 저는 그런 느낌을 안 들었는데. 부잣집 같은 느낌? 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오이 소박이 같은 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통 4등분인데 끝에가 붙어 있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동강 내서 아, 네네. 해놓으면 이제 젓가락으로 예쁘게 집어먹어서 부자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보통 그걸 안 해놓으신 상태로. 맞아요. 그걸 안 해놓지 않나요? 이제 이거를 그 두 부분은 들고 입으로 뜯어서. 아, 맞아. 그렇게 먹는 거죠. 그렇게 베어서 그거 할 때 김치 국물이 많이 튀어요. 맞아요. 예. 오이 소박이는 그런 맛이죠. 그거를 그 교만하게
네 개 중에 나 하나만 해야지 하고 세 개 들고 이거 되게 아 절대 안 정말 안 됩니다. 그럼 다 튀어요.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끝동을 먼저 어도도독 씹어서 네 등분을 소소독 내려오게 합니다. 아 그거 해봤는데 그게 조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 혼자 먹을 때만 혼자 이거를 들고 이거를 하고 이걸 다시 내려놓잖아요. 아 맞아요. 예. 전 제 밥그릇에 이렇게 짜자작 내려놓거든요. 아. 또 생각해보니까 또 이제 30대니까 그렇죠. 30대는 좀 그렇죠. 오이소박이 왜 문어 썰기가 됐는지 그거 좀 궁금하겠네요. 어 그러니까요. 예. 아마 소를 이렇게 넣으려고 해서 아 그것 때문에 아 그걸 겹쳐 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4번 오이 명란구이입니다. 명란을 버터에 굽고 오이와 함께 얹습니다. 소스로는 마요 소스를 곁들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술집 안주로 먹고 반에서 저염 명란을 샀어요. 만드는데 간단한 인기 안주입니다. 버터에 구운 명란에 상큼한 오이를 곁들이면 느끼하거나 짠맛이 전혀 없고 밸런스가 최고예요. 다이어트할 때도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메뉴입니다. 오이가 있으니 건강해요. 반대 의견입니다. 누가 오이 보고 시키나요? 명란 보고 시키지. 이건 명란 요리에 오이가 곁들여졌을 뿐입니다. 안 속네. 그러니까 네. 냉철하신 분이에요. 네. 안주로 주문하면 15,000원쯤 합니다. 솔직히 가성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 음식이 무슨 15,000원이야 이거. 그것도 맞지. 예. 맥주 없이 먹으면 배도 안 차요. 네. 최소 세 접시는 먹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갑니다. 좀 많이 드시는 분이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맥주 없이 왜 먹었을까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안주인데. 맥주 없이 먹으면 배도 안 차는 맥주 가져오기도 전에 털어먹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술안주인데. 술안주가 나와? 조금 의아감이 느껴집니다. 일단 다이어트 할 땐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소스도 이게 딱 업소 소스예요. 아 그렇죠? 맞죠. 예. 이 마요네즈와 간장이랑 청양고추 소금. 주방에서 나온 소스입니다. 드셔보셨어요, 오라버니? 기억도 안 나. 그니까 저도 먹어본 적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먹자르트들은 그 악기 연주를 안 해도 악보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화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거는 무슨 맛인지는 떠올라요. 근데, 절대 식감이라 그러죠. 절대 음감이 아니라. 베짜르트와 살찌네리라고 하죠. 나중에 그런 날 오겠죠. 혀가 마비돼가지고 맛을 느낄 수 없는데 왜 그런 날이 와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는 딱 그 조합만 보고도 아, 머릿속에 네. 예. 오라버니가 흑백요리사 나가서 이거 안 될 쓰고 했었어야 됐네. 합창을 베토벤이 합창을 작곡한 것처럼 예. 아 웃기다. 아. 오빠 흑백요리사 안 보죠? 보죠. 오 진짜요? 예. 아 요즘 뭐 행복하죠 그거 보느라고. 그러니까요. 예. 아 저기에 어떻게든 출연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웃기다. 아 근데 오이 명란구이는 사실 오라버니 말처럼 맛이 상상은 되지만. 네네. 그렇게 뭐 굳이. 상상은 되지만 제가 먹었던 모든 오이 관련 중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A조 오이 피클, 오이 샐러드, 오이 소박이, 오이 명란구이 중에 4강에 올라갈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오이 소박이는 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이 소박이는 거의 뭐 아, 예, 예 소울푸드예요. 뭐, 예, 쭉 올라가야 소박이. 되는 것이죠. 오이 소박이는 진짜 오이를 싫어하셔도 한 번만 먹어보시면 진짜 맛있죠. 그렇죠. 오이 소박이 붉은 끝동 그죠? 아니, 사람이 되게 문학적이네. 무슨 후보죠? 소박이 붉은 끝동 예, 여기 딱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젓가락으로 살짝 품격 있게. 제거하면서 네 예. 젓가락 그렇고 그렇죠 소박이 붉은 끝동 아 오이 피클 아니면 오이 샐러드인데 명란구이는 좀 사파죠 제외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오이 명란 오이만 그냥 뒤 둘러놨고 그렇죠 그림부터가 열받아요 그렇죠 이거 이게 어디 오이가 주가 된 메뉴입니까 천사채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 진짜 천사채 수준이네요. 네. 이걸 명란만 집어먹는 사람. 이거 그냥 명란을 같고. 품고 있는 그냥 진짜 데코에 불과한. 데코예요. 아 근데 오이 피클이 어떤 피클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제가 햄버거 안에 있는 피클 안 좋아해가지고. 아 뭐 저 사실 오이 샐러드 올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예, 오이 샐러드 물론 에피타이저에 가깝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는.
무난하게 2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피클은 피클 그거 아세요? 피클 같은 거 이제 파는 거. 네네. 그거 이렇게 뚜껑 열면은 국물이 잔뜩 차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국물이 그 해장에 그렇게 좋대요. 어, 그래요? 그걸로 해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이제 몸에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응. 네. 오, 해장이 되는구나. 해장이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국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를 또 맛있다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왜 그 치킨무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긴 있죠. 네. 근데 한창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화학 이런 제품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먹고 다 토해서 해장되는 거냐고 싶습니다. 빙초산 국물. 아 그러니까 네. 설탕 맞아. 당. 당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 조미료가 녹아든 액기스라서 맛있을 거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아, 뭐, 오이 샐러드? 오바이트 마중물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너무해. 개원하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저는 오이 소박이 1위, 오이 샐러드 2위 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A조 1위는 오이 소박이, 2위는 오이 샐러드,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비조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냉국 장아찌 너무 별론데? 이제 맛있는 게 없어. 다 사이드들이야. 메인이 아니잖아 이거는. 오이김밥 드셔보셨어요? 저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지? 바조? 아 비조. 어 잘못 봤어. 이게 비조가 있네. 바조 샀네. 그래. 대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최고의 오이 메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이 소박이 그리고 오이 샐러드가 4강에 진출했는데 와, 먹드컵 역사상 샐러드가 4강에 진출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 그리고 나름 A조가 죽음의 조였다. 아, B조에 도착하니까. B조도 별로다? 멘트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B조 소개해 주시죠. 후보 5번 오이 냉국입니다. 식초와 소금으로 간한 국물에 채썬 오이를 넣어 만든 냉국입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오이 냉국은 최고의 여름 음식이에요. 여름에 더위 먹고 입맛 없을 때요. 얼음 오이 냉국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와요. 오이 냉국 육수를 냉면 육수로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이 냉국이죠. 조상님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전통 있는 음식입니다. 갑자기 조상팔이네. 그러니까 반대 의견입니다. 오이와 미역, 식초까지 호불호 끝판왕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향도 세고 맛도 비려요. 오이를 너무 잘게 채 썰어 넣으니 씹는 맛이 아쉬워요. 지금 흑백요리사 보시는 것 같아요. 오이는 꼭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드물지 않나요? 밑반찬처럼 나와야 먹지 굳이 찾아 먹진 않습니다. 이건 치명적 단점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메인 메뉴가 아니라 뭔가를 먹을 때 나오는 게 오이냉국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매운 거나 해물찜 먹을 때 이런 부산 경상도 쪽에 나가면은 예. 이것도 많이 주시죠.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하긴 한데 전 진짜 제가 원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워서 먹지. 좀 그 오이냉국이 약간 열받는 게 그 빨간 고추를 좀 띄워놓는 게 맞아요. 이제 저는 마시는 걸 좋아하는 국을 네.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얘를 어떻게 뱉어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좀 거슬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깨도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이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젓가락으로 오이를 이렇게 건져서 면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오히려 이제 뭐 김치볶음밥 시켰을 때 이게 같이 나온다거나 아하 매콤한 뭔가를 먹을 때 닭갈비를 먹을 때 네. 뭐 이럴 때 그 메인 메뉴들 생각나지 얘가 맞아. 생각나지 않는 거 맞아요. 닭갈비 먹을 때 이거 나오면 쳐다도 안 보고 닭갈비를 더 먹죠. 그렇죠. 예. 낙지볶음. 아 맞아 그런 거 먹을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시원해져서 그런가. 자 후보 6번입니다. 네 후보 6번 오이와 쌈장입니다. 진짜 생오이를 작게 잘라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와 진짜 성의 없네. 이걸 누가 모릅니까? 예. 자, 찬성 의견입니다.
이것보다 만들기 쉬운 게 있나요? 먹기도 편해요. 베디 개인기 오이 먹는 곰 보여주세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 넣는 거야? 어, 모든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오이 쌈장 조합이 가장 최강입니다. 야, 이런 얘기를 흑백요리사 백종원생 앞에서 할 수 있겠어? 모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쌈장만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웃기는. 아, 배영 등산할 때 그 갈증 누가 해소해줬습니까? 얼굴만 알고 지내던 교수님이 선뜻 내밀어주신 오이 아닌가요? 생오이가 근본입니다. 오이와 쌈장은 숙취해소로도 너무 좋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역대 먹드컵 후보 중 가장 성의 없는 후보. 이건 요리가 아닙니다. 회 초장 찍으면 회 맛이 잘 안 나는 것처럼 오이의 쌈장은 쌈장 맛으로 먹겠다는 거죠. 진짜 맛잘알들은 이런 거 안 뽑습니다. 이건 반찬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밥에 오이만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은 분명 분노할 겁니다. 아, 물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뭐 간식 혹은 뭐 진짜 본식에도 곁들여서 엄청 잘 먹고 또 은근히 한 식당 가면은 그냥 생 오이 이렇게 썰어서 앞에 쌓아두는 데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거 좋아해요. 예. 쌈 오이랑 당근이랑 이렇게 주시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 쌈장 맛을 먹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런 집들이 쌈장이 또 맛있어요. 예. 기성 쌈장에 뭘 넣어주시거나 쌈장 스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쌈장 발사대. 아 그렇죠. 쌈장 손잡이. 예. 그러니까 이게 쌈장을 손가락으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젓가락으로 찍으면 거기 테이블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눈살채 뿌리니까. 아 그렇죠. 도구군요. 쌈장 스틱. 쌈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예. 이 오이는. 쌈장 스틱. 쌈장 스틱. 뭐 이렇게 묻힐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예, 한번 찍을 수도 있고. 아, 진짜 웃기네. 정말 성의 없는 후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선 넘었다라고 네. 봅니다. 이건 이제. 아, 메인 작가가 오이 혐오자이기 때문에 오이로는 이 8강을 치려도 이딴 것들밖에 없다라고 약간 세상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기획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한다. 하지만 오이가 주가 되긴 어렵다. 아, 네, 아, 그렇죠. 오이와 무엇을 함께하느냐 뭐 이런 2인 3가 월드컵을 했어야 맞다고 네. 보는데 그러면은 이 후보 6번은 오이가 아니라 쌈장이네요. 그렇죠. 네, 후보가 쌈장입니다. 오이와 쌈장은 심지어 만난 적도 없잖아요. 내 입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네요. 네. 그릇도 따로 담겨 있고. 네. 쌈장 우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사실 이런 건 차려놓고 먹으면서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요. 먹이면서도 해봐야 되고.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 오이 장아찌입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를 양념에 묻혀서 만듭니다. 주로 반찬으로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오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장아찌로 드시길 추천합니다. 소금물에 푹 절여져서 향이 안 나고 피클보다 상위 호환입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 두르고 고추장이랑 오이 장아찌 넣고 비비면 맛있어요. 아니 근데 피클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상위 호환은 무슨 기준이에요? 왜 오이 장아찌가 피클보다 위인 거죠? 뭔가 더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가? 피클도 꽤 많이 손 간 것 같은데. 이 장아찌의 찬성 의견이라서 이걸 좋아하시나 봐요. 야, 피클을 갑자기 깔아버렸어요. 네. 오이 장아찌도 유명한 밥도둑이죠. 그리고 오독오독 식감이 예술이에요. 반대 의견입니다. 오이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생명인데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운 메뉴입니다. 소금물에 너무 절이면 염분 폭발합니다. 소금기 좀 빼고 드셔야 돼요. 시작부터 번거롭죠? 장아찌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죠. 세대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은근한 갈라치기. 갑자기 세대 통합이요. 장아찌 고르면은 약간 옛날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고르고 싶네 갑자기. 근데 오이 장아찌는 사실 근데 오라버니도 오이를 그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이 장아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이 장아찌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 항상 있어가지고 오히려 밑반찬으로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밑반찬으로 어머니가 많이 만들어 주셔서 이제 뭐 저에게는 익숙한 반찬이긴 합니다. 이거랑 카레 라이스랑 같은 조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집에서? 그런가요? 무슨 어릴 때부터 좀 싫어하셨어요? 카레랑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카레 라이스 해주면 뭔가 있었던 반찬 같은데.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이 장아찌 말고 뭐가 딴 게 있어야 돼요. 카레는 사실 뭐 배추김치 이런 거에 먹지 않습니까? 단무지? 그럼 비슷한가? 괜히 부정적이었네요. 카레 좋아하시나 봐요.
카레 뭐 그렇죠. 아.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이거는 근데 뭐랑 먹어야 메인이지? 찰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이장아찌요? 묻혀 있는 친구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다른 반찬들에? 그냥 밑반찬에 하나 정도? 물 마른 밥이라고 하십니다.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여름에 그냥 백미에다가. 그러니까요. 네. 흰밥에다가 그냥 물 말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물밥. 찬물에다가 그래가지고 떠서 요 오이장아찌 하나. 뭔가 검소해 보이고 좋은데요. 오이와 쌈장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아 그래요? 근데 진짜로 물 마른 밥에 오이제 김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이장아찌 자체가 굉장히 좀 향이 강하고 자극적이어서. 오차즈케처럼 먹으면 된다. 보리굴밥, 보리굴비. 그거 대신에 이제 오이장아찌를.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이 해놓은 거 보면 참 꼴보기 싫은데 내가 하는 것 중에 이제 국밥에다 김치 이제 풀거나 네네. 얹거나 뭐 이래서 이제 할 때 그리고 그냥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나 뭐 이런 거 둥둥 떠다녀도 맞아요.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렇죠. 혼자 먹거나 하면은 오차즈케. 그러니까 그게 웃기네. 아 오차즈케처럼. 출마 에디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뭐라고요? 출마 에디션. 검소한 척하기 딱 좋은. 사진 찍기 딱 좋은 사진. 카메라 집에 왔을 때 아하 운동하고 와가지고 자자자 나 그냥 밥에 찬물만 꿀꿀꿀꿀꿀꿀 해가지고 장아찌만 꺼내 장아찌. 아 진짜 서민 웃기는. 코스프레 하기 좋다. 아 출마 에디션 웃기다. 귀향 간 선비 느낌. 예. 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반찬이네요. 나라도 말아먹는다고요? 땡그니엘에서 오이지의 물밥. 선고용 의외의 쓰임새가 있네요. 여기는 풍자와 해악도 있네요. 역시 베트남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후보. 네. 이건 뭐야. 후보 8번 오이김밥입니다. 김과 밥, 오이를 재료로 하는 김밥으로 오이 하나를 썰지 않고 통으로 넣습니다. 찬성의 의견입니다. 최하정 배우님의 오이김밥 레시피.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직접 추천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간을 한 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슴슴하지 않고요. 김밥 위에 된장 올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일반 김밥은 여러 재료가 필요해서 만들어 먹기 부담스러운데요. 오이 김밥은 오이 하나만 들어가니 간단합니다. 밥을 이제 좀 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김밥 만들 때처럼 이렇게 간을 좀 더 하나 보네요. 자 반대 의견입니다. 네. 오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간 건 싫습니다. 단호하네요. 그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집니다. 네. 오이에 밥이 곁들였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이랄까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오이김밥 세 가지 있으면 뭘 드시겠어요? 아 논리적이네요. 이거는 3단 논법인가 이게 바로? 반박하기 너무 어려운 반대 의견이다. 뭐 드시겠어요? 네? 저는 무조건 전주비빔. 전주비빔 먹고. 아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스팸마요. 그 다음에 참치김밥, 치즈김밥, 오이. 이거 김밥이구나. 네. 저는 삼김을 떠올렸네요. 네. 예. 뭐 비슷하죠. 비슷하죠. 저는 누드김밥. 꼭 여기 없는 걸 고르네 또 그렇게. 자. 오이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밥이 은근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각보다 밥의 양이 적지 않아서 이제 탄수화물 좀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통에서 그 지단김밥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키토김밥 드시는 분들 있고 네. 오이김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밥 양이 좀 적습니다. 한가운데 근데 오이 혼자 이제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햄도 들어가야 되고 계란도 들어가야 되고 뭐 시금치, 당근, 우엉 그렇죠. 들어갈 게 많은데 지 혼자 있다는 거죠. 그것도 통으로. 예. 아하. 이건 구토김밥이다라고 하시는. 근데 밥에다 오이 향이 어울리나?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밥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오이가 돼버리니까. 따뜻한 생오이?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찬밥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야, 뜨오이. 물컹이래. 너무 싫어. 어떡해. 구토 물마중이라고 또. 따뜻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별로다. 야, 오이 핫도그.
그걸 예. 어, 갑자기 파인애플 피자가 떠오르네. 전 그거 좋아하는데 파인애플 피자 아니요. 물밥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따뜻해지는 거 진짜 최악이긴 하네요. 그러네.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와, 와 비조 진짜. 비조 진짜. 다른 의미로 막상 막. 아 지옥에 주네요. 자 그러면 일단 고르긴 골라야 되니까 아... 오이 냉국, 오이와 쌈장, 오이 장아찌, 오이 김밥. 자 이 비조 넷. 팀 중에 4강에 진출할 1, 2위는 어, 의외로 쌈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 저 지금 1등을 쌈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모든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순정이다. 쌈장 하나만. 근데 이 쌈장에 막 참기름 좀 더 넣고 깨를 좀 넣고 음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어허, 청양고추. 야우! 예. 어, 괜찮네. 야, 여기서 쌈장이 살아남는가?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와. 전 진짜 오이와 쌈장이 제일 끌려요. 나머지 그래도 어느 정도 힘 준 것들인데. 그러니까요. 오이와 쌈장이. 쌈장 스틱 우승, 우승 본다라고 싶고. 만들기 편한 건 오이 쌈장이죠. 그렇죠. 오이 김밥은 좀. 아, 그 따뜻해졌다는 걸 상상하니까 아~ 좀 후보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찬밥으로 만들면 어때요? 그래, 어, 그러면 또. 찬밥으로 만들어도 근데. 근데 그... 이래도, 봐봐요, 오라버니. 이것도 쌈장을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찬밥으로 만든다는 것도 이상하고. 아, 근데 그 오이장아찌가 그 선거철 에디션이 너무 웃겼거든요? 예. 그래서. 아, 개그 포인트로? 예. 물밥. 어, 물밥에 오이장아찌. 그게 조금 어. 재밌었어요. 아, 여러분들도. 청백리 에디션. 오이 냉국 떨어지나요? 아... 그나마 여기서 완성도 높은 뭔가 음식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이 냉국. 그릇에 맞죠.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떨어뜨릴까요? 아, 막 누구한테 오이 냉국 좀 주세요. 이런 적 있으세요? 진짜 없어. 여러분 있으세요? 아, 저는 오이냉국 떨어뜨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오이냉국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먹기 시작한 걸까요? 그렇게 오래됐을 것 같지도 않고, 왠지. 아, 근데 오이냉국도 사실 조금 저렴한 음식인 편 아닐까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좀 오래된 음식일 수도 그런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이거 그리고 오이냉국은 경상도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네. 맵게 먹으니까. 네, 좀 그런 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좋긴 한데. 우리 깊은 기억과 추억을 안겨준 장아찌로 갈까요? 1위, 1위는 뭘로 해? 쌈장. 쌈장. 아 비조 진짜 네. 아, 힘들어. 자 그러면 비조 1위 오이와 쌈장, 2위 오이 장아찌, 4강 진출입니다. 자, 아 참. 이렇게 되면 이제 4강 어, 오이 소박이 대 오이 장아찌. 그리고 오이와 쌈장 대 오이 샐러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 진짜 뭔가 4강들이 반찬 더비네요. 그죠? 어, 그러네요. 반찬 더비 하나는 반찬 더비 소박이 대 장아찌 그리고 하나는 쌈장 대 오이 샐러드니까 약간 에피타이저. 어, 그렇죠. 오 잘 어. 됐다 나름. 어. 오,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뽑았네. 자 오이 소박이 대 오이 장아찌 어,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대결입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아 이거는 사실 저는 오이 소박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오이 장아찌 대신에 이제 보관이 오래가죠? 아 그렇죠. 훨씬 오래가죠. 먹어도 먹어도 끝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끝이 없어요. 이 진짜 말 그대로 밑반찬. 예. 네, 아, 정말 맞아요. 기본이죠. 기본. 내내 먹습니다. 아 맞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만들기 쉽거나 이런 건 또 오이 장아찌. 그리고 맛이 시작부터 그 반찬통 거대통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분해요. 그리고 오이 장아찌는 신기하게 안 덜어 먹어도 돼요. 아 그렇죠. 뭔가 그래도 안 상하고 오래오래 먹고 증식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새끼 치나? 예. 아 자가 번식으로. 예. 맞아 비상식량이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오이 장아찌 자체가 균일하게 오랫동안 이분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고 오이도 새끼를 낳는데 좀 그리고 오이 소박이는 조금 이제 전성기가 짧죠.
아, 그렇죠. 예. 그건 맞아요. 예. 아, 그것도 맞네요. 전선이가 짧아도 여러분 딱 한 입에 먹었을 때 왕 먹고 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오이소바이가 아닐까. 그렇죠. 이게 반찬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떨어뜨려 놓고 무슨 맛이 위대하다 이거 따지는 거는 너무 오이 장아찌가 불리하고. 아, 맞아요. 그나마 뭐 믹스했을 때 조합으로 오이 장아찌와 물밥 말고 뭐가 있죠? 카레 말고 없죠. 근데 카레 오이 소박이 좋죠. 너무 맛있겠다. 아. 물밥에 오이 소박이도 사실. 아. 야, 어쩔 수 없어. 오이 소박이 문어들 한 네 마리 띄워놓고 먹죠. 문어들 네 마리 웃기다. 오이 소박이는 아. 정말 그 짜장면. 예, 아, 짜장라면이랑 짜장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 거기 안에 부추가 8인치 대신도 돼가지고 진짜 맛있다니까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스테이크랑도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스테이크가 이게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오이소박이가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아. 스테이크 예. 맛있겠다. 이거 사실 서양에 수출해야 됩니다. 거기 피클이랑 뭐 이상한 거 옆에 있잖아요. 아스파라거스랑. 아, 맞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사실. 저는 스테이크랑 아스파라거스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별로 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크집 가서 아스파라거스 먹으면 너무 비싸요. 아, 맞아요. 고깃값이요. 맞아, 맞아. 그 사이드가 더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뭔데 맞아요. 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이소박이를 이제 정갈하게 옆에다 쌓아서 아, 퓨전으로. 맞아, 맞아. 그리고 옛날 경양식집 가면 한 번씩 오이소박이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아, 집 앞에 이런 맞아. 진짜 오래된 돈가스. 어, 맞아요. 돈가스도 진짜 잘 어울리고. 옛날엔 진짜 그런 정이 있었는데 사장님이랑 친하면 막 사장님이 먹던 오이소박이 내놓는 정. 요즘은 그런 로망이 없잖아요. 정말 좀 낭만의 시대였는데 옛날에. 이제부터 오이 대박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소박이 아니고 대박이요? 네. 오이소박이랑 총각김치류가 이게 진짜 스테이크 같은 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스테이크 집에서 그냥 소고기 구우면 스테이크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이소박이 이렇게 쌓아놓고 아. 위스키 3종 세트. 진짜 죄송한데 좋아요. 살짝 호레비 세트 같은 거 어, 조금 마음 럭셔리, 아파요. 럭셔리 세트. 아, 오케이. 예. 괴식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오이소박이 결승 가나요? 네, 오이 대박이로 불러주세요. 네. 오이소박이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오이와 쌈장 대 오이 샐러드. 사실 오이 샐러드는 의외로 뭐 강자가 왔으면 비벼볼만 했어요. 어, 맞아요. 예, 왜냐면, 할 말이 많죠. 건강하고, 간단한 초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뭔가 있어 보여요. 그쵸. 응. 맞아요. 뭔가 나를 관리하는 거. 아, 그렇죠. 그, 우리 막 맨날 얘기하는 자기 관리하는 사람 맞아요. 같고. 되게 예쁘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왔을 때 대접하는 느낌. 아, 맞아요. 같고. 누가 왔을 때 오이와 쌈장 내놓는 것보다 오이 샐러드 내놓는 게. 오이와 쌈장? 더 뭔가 좋잖아요. 자, 하여튼 샐러드 소스를 마요네즈로 하자고 하신 분인데 보통은 이 오이 샐러드 종류는 그리스식으로 이제 네, 올리브 맞아요. 유에다가 레몬즙에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뭘 했는지 가까이 가봐야 보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아, 근데 야, 쌈장이 어떤 오이와 쌈장이냐, 오이 샐러드냐? 오이와 쌈장 생각해보자. 지중해는 메주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좀 애국적인 측면에서. 케이푸드에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이 쌈장 주면 고기 나오는 줄 안다. 아, 맞네. 그래, 고기 나오나 보다. 오늘 메뉴가 고기인가 보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오이 샐러드는. 잠깐만, 좋은 거 아닌가? 오이 샐러드는 파스타로 틀어도 돼요. 네, 파스타로 틀어도 그렇죠. 그냥 오늘 파스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이랑 쌈장 앞에 일단 에피타이저로 있으면 야, 오늘 고기구나 보다. 이것만 나올 리가 없어라는 느낌. 그것도 맞네. 최고의 바람잡이. 예. 최저가 광어회야. 그죠? 아, 맞네요. 최소 광어, 최대 예. 소고기까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구토 마중물이 아니라 침샘 마중물. 사전 MC 따로 없다. 사전 MC네, 진짜. 갑자기.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딱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리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 앞에 뭘 내놓거든요. 아, 그렇죠. 먹고 있으라고. 근데 오이와 쌈장이 있다? 폭발이죠. 얘가 오늘 나 대접해 주려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어머, 아, 그런 순기능이 있었구나. 오라시아이라고. 예. 예. 침샘 자극. 파블로프의 오이.
아 진짜 웃기다. 파인다이닝 시작하는 기분. K 파인다이닝. 아 그렇죠. 파인다이닝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진짜 웃기다. 그렇다면 이제 부담감도 같이 있으니까. 네네. 오이 샐러드가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이 쌈장을 미친 척하고 올려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줬는데 그 기대를 충족 못하는 게 낫냐? 아니면 뭐 처음부터 뭔가 그런 거냐? 부담감과 기대감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의외로 이제 오이 샐러드는 사실 아까 A조에서 오이 소박이와 아 맞아요. 붙었을 때 그냥 완패였죠. 아 그건 맞죠. 뭐 축구로 치면 7대 0 수준이었고 2위 뭐 고르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이와 쌈장 지금 의외로 완전 복병으로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논리들이 있어요. 손님 대접용으로 오이와 쌈장이 제격이다. 우리 집단 실성 믿고 한번 올려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뭐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그렇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부러운 겁니다. 야, 설렘 에디션. 사전 MC. 자, 그러면 오이와 쌈장 결승 진출입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오이 소박이 대 오이와 쌈장. 그나마 근데 오이와 쌈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붙어볼 만한 토속적인 대결이 아 그것도 맞아요. A조 했어요. B조에서 올라왔고 예. 또 다 뭔가 소쿠리에 담겨 있을 것 같고 새참 에디션 같고 예. 자 나는 잘 올렸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 오이 소박이 대 오이와 쌈장 또 노력 대비 맛은 오이 쌈장이다. 아 가성비로 그렇죠. 오이 소박이는 막 담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또 간 보고 이제 묻어놓고 그 문어들 이렇게 오므리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층층이 그렇죠. 칭칭해놔요. 조금 되고. 손이 많이 가는데 이제 오이 쌈장을 딱딱딱 썰어서 기대감 쫙 그렇죠. 주고. 아 근데 오이 소박이는 생각해 보면은 그 붙어 있는 애들 말고 원래 오이는 길잖아요. 네 그렇죠. 가운데 토목들은 어디 가죠? 그거를 그냥 반. 그러네. 그걸 그렇게 써는 건가 처음부터? 반만. 아 반반반 한 다음에 써는 거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했네요 제가. 아 미리 3등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아, 예. 제가 어설픈 공격 들어갔네요. 먹기만 해서 모른다. 오이소박이 만들어 본 사람 있어? 다 아, 그것도 맞네. 우리 엄마도 사서 주는데. 맞아. 오이소박이 뭔가 꼬다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예. 괜히. 살짝 가벼운 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하. 근데 또 오이와 쌈장을 고르기엔 우리가 대기업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사실 쌈장은 어쨌든 대기업의 맛이거든요. 요즘 오이 소박이 다 대기업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대기업 입맛에 익숙해져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좀. 아, 예. 또 그럼 대기업 음에는 또 실패했네요. 자 오이와 쌈장 편한 걸로 치면 사실 오이 소박이가 지금 현실적으로 더 편하죠. 대기업에서 이제 배달만 해주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뭐 반찬 가게에서 네. 사오면 되니까. 오이와 쌈장은 오이 스틱 만들려면 내가 십자 썰기를 해야 됩니다. 아, 편리성에서는 사오면 되니까. 네. 오이 십자 썰기 돼서 나오는 오이 스틱 상품은 없어요. 네.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집에 갔는데 밥이랑 뭘 먹을 게 오이 소박이 아니면 오이밖에 없어요. 그럼 뭐 드실 거예요? 그것만 먹는 겁니까? 네. 오이 소박이 아니면 오이와 쌈장을 먹어야 돼요. 오이 소박이. 그죠? 아니, 아, 이 오이 스틱을 어떻게 풀어내지? 아니, 쌈장 스틱. 쌈장 스틱. 이건 고든램지도 오이 쌈장 고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에? 진짜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믿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쌈장을? 쿠팡에 오이 스틱. 오이 스틱 판대요. 오. 파는 데도 있구나. 진짜 별걸 다 진짜 신기하다. 귀찮아하니까. 그걸 왜 파는 거예요? 귀찮은 걸 다 해주네. 오. 귀엽다. 그걸 누가 사냐? K탕으로 오이 쌈장. 너무 무리야, 그건. 네. 아, 근데 사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이 소박이는 좀 더 전통 음식 느낌이다. 그리고 오이와 쌈장 대신 뭐, 외국에서는 샐러리에 마요네즈 찍어 먹고 이렇잖아요. 예, 예. 좀 비슷한 결이 있지 않나. 브로콜리의 초장도. 사실 좀 이런 결이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국뽕을 넣어서 오이소박이가 낫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결승전 시작하자마자 오이 소박이었잖아요. 나 지금 오이 소박이 국수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시간 잘 끌었어. 거기 황옥동인 것 같은데. 아, 참. 오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오이 소박이 말고 없나요? 아니요. 뭐 우리 오늘 계속 했잖아요. 오이 근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사실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 결승 두 개 올린다면 오이 소박이랑 오이와 쌈장입니다. 아 진짜요? 네, 순정 오이. 예. 잘 올렸네요. 예. 그냥 생 오이. 가볼까요? 예.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지? 예, 이 발표하시면 네. 자 그러면 이거 광고 듣고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 아,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이 소박이 대 오이와 쌈장 결승 대결을 해보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이 쌈장 콩국수의 오이 소박이가 아~ 맛있어요. 오이 소박이가 그 면 요리에 진짜 오이 소박이 맛있어요. 콩국수는 무조건 김치 맛이에요. 오이 소박이 먹고 싶다 오랜만에. 예전에 영국에서는 카레에 오이를 넣어서 먹었대요. 에? 진짜요? 네. 자, 영국이잖아요. 맛없는 날. 배성재 텐 최고의 오이 메뉴 월드컵. 자, 오이 소박이와 오이와 쌈장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어터 씨가 우승자를 발표하시죠. 최고의 오이 메뉴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오이 소박이입니다. 오이 대박이. 오이 소박이는 정말 뭐 우승컵을 들어올려도 훌륭한 부족함 없는 부족함 팀이죠. 없는 후보죠. 아 사실 저희가 분량 뽑으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 예. 전 처음부터 오이 소박이였어요. 예, 너무 1강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이 소박이가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이제 진짜 망한 월드컵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나마. 오이 소박이 받을 사람이 받았다. 받을 팀이 받았다. 네. 예. 너무 뻔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진짜요? 아 근데 여러분 오이잖아요. 네. 예. 김치 월드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김치 월드컵을 해가지고 한번 2주 특집으로. 2주가 아니구나. 이 두 달 특집으로. 예, 16강부터 한번 해보면 그것도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갈릭맛 윙앤봉을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 어쨌든 생각보단 침샘이 들고였죠? 네. 네. 아쉽네요.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오기 전부터 분량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아. 오이 얘기를 뭐 하지?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뭐예요? 전 그냥 배추김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추김치? 네. 그리고 무생채. 아 무생채를? 저희 엄마가 진짜 잘하거든요. 무생채를. 네, 무생채 좀 좋아합니다. 다음에 한번 갖다 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 입맛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그 말 하기 1초 전이었어요. 역시 잘 맞아요. 아, 예. 예. 무생채 맛있게 그게 상위권 오기 쉽지 않은데. 아 저희 엄마 원픽. 오. 원픽김치. 그래요? 네. 이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일주어터님과는 한 달 뒤에 더 맛있는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성현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놓고 가버려? 그리고 갔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앉아서 찍을까? 네. 아, 여기 근데 다시 앉는 게 더 힘들어. 아,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이걸 겨드랑이 안 끼고 이렇게 하라고요? 조금 짧게 해야 돼, 이걸. 아, 이걸 좀 올려서? 아, 오케이, 오케이. 다리가 나와야 돼요? 뭐 아픈 사람 만들어야겠어?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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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떻게 왔어? 택시 타고 왔어요.
또 택시 타고 가는 거야? 오른발이어서 하필. 아 그러네. 운전을 못해. 오른발이면 아예 안 돼. 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리 다쳤을 때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비켜줘서 그냥 잠깐 서 있었어. 보통 타자마자 부터 비켜주면 편한데 안 비켜주고 있다가 두세 정거장 뒤에 갑자기 누가 앉으세요 그랬는데 그럼 그때까지 안 비켜줘 안 앉고 있었다는 것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아니 계속 서서 가겠습니다.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뭔가 민망하잖아. 그때까지 그러면 버티고 있었던 게 되잖아. 누가 신경 써? 아, 그러니까 아, 앉아 아, 서서 가는 게 더 편합니다라는 느낌으로. 아, 존심이 아니라 거기 탄 사람들 모두가 뭔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럼 이따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쉬고 계세요. 안 돼? 네. 당황하시다. 일정이 뭐가 그럴까요? 왜요? 일정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럴까요? 골 때려보세요 여러분. 이제 꿀 시간이어가지고 끌게요. 끄겠습니다.